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준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PLB고요. 네. 5만 천 원에 15%입니다. 5만 천 원에 15%요? 네네. 자, 보도록 할게요. TLB. 예. 지금 5만 천 원이면, 이제, 매수는 혹시 언제쯤 하셨을까요? 좀 기간이 오래된 것인 것 같은데요? 네, 오래됐어요. 그쵸. 그리고 예. 중간에 혹시 추가 매수 안 하셨죠? 예, 예. 추가 매수 안 하셨으면 근처까지 한번 탁 올라왔었는데요. 그쵸? 예, 근데 그때 놓쳤어요. 깜마. 참, 타이밍이 야속합니다. 예. 자, 보면 이제 TLB도 결국은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업종이 올라가야 되나요? IT 쪽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예.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왜냐면 예.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니까요. 예. 그런 근래에 들어서 보면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조금씩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신호들이 와요. 그러면 이 종목은 예. 이제 부품 쪽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예.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보면은 거래 코스피 시장이 올라왔는데 코스닥 시장이 잘 안 올라왔죠. 그런데 예. 오늘 보니까 코스닥이 좀 올라오죠, 더. 예. 이런 것처럼 먼저 움직이는 애들은 이제 대형주, 그 다음에 나중에 중소형주들이 따라 올라와요. 그래서 IT도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부품주들이 이 종목들을 보고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 TLB도요, 조만간 이제 매수 가격 부근, 한 5만원 정도 자리가 좀, 위태위태한 자리예요. 왜냐면 지금 이 가격에서 많이들 물려 있어요. 그래서 5만원 정도 왔을 때 주가가 그때 올라가지 못하고 빠졌던 것도 차익 물량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 본전에서 파는 물량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에도 5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5만원에서 넘지 못하고 많이 흔들리면 그때는 좀 파셨다가 밑에서 떨어졌을 때 다시 잡아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냥 가는 것보다는. 아, 예. 5만원 왔을 때 그때 흔들리면 한번 정리했다가 떨어지면 다시 사시고, 그런 식으로 좀 가셔야 됩니다. 아, 근데 그 무상증자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네. 오늘까지 보유하면 그게 그러면 주가가 반으로 떨어질 거잖아요. 네. 그래도 일단 손실이 많으니까 팔 수는 없고 그 무상증자를 받아야 되겠네요. 무상증자는 받아야죠. 왜냐면 무상증자는 네. 어떤 의미냐? 무상증자는 어떤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예요. 그렇죠? 최근에 주가가 올라올 때 보면은 11월 3일 날 주가 급등 나왔죠. 이때 네. 공시가 나왔잖아요. 무상증자 공시 1:1. 그죠? 아. 주가가 떨어져도 네. 나는 보유 주식 수가 늘어나요. 그만큼. 그러니까 네. 무상증자는 아무런 그 악재가 아닌 거예요. 나한테 피해를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이번에 1:1 무상증자는. 아. 네.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데 힘을 보태 준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럼 무상증자 받고 가셔야죠. 예, 무상증자를 받아도 이제 그 5만 원까지는 무상증자 받으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무상증자 되면 가격이 떨어지면 그 본전에서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그 무상증자 받아서 네, 맞아요. 강가에 팔고 나오면 네 맞습니다. 네네 예.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